세월의 흔적을 오롯이 품은 얼굴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내 생에 가장 젊은 오늘, 장수 사진을 찍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현장, 장영준 사진작가 작업실입니다. 사진 찍기 손쉽고 편해진 요즘이라지만 오늘만큼은 더 꼼꼼하게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제주 용당 삼리 거기 촬영 준비를 하려고 조명 뭐 이런 거 점점 카메라 장비 뭐 이런 거 싣고 있습니다. 자, 출동 5분 전. 출동 5분 전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어떤 사진 촬영하러 가시는 거세요? 김만덕 기념관하고 같이 거기 기념 사업이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제주 전도를 댕기면서 저희가 이제 그 영정 사진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오늘 도착지는 제주시 용마 마을입니다. 건강하고 고운 모습을 남기고 싶은 날, 오랜만에 화사한 빛깔의 한복들을 꺼내셨는데요. 설렘 반, 긴장 반,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마음을 농담으로 덜어봅니다. 나가 더 잘나주기 임신, 나가 더 이쁘주기 임신. 이쁘니까 나신 것 같아. 가족 사진 다 찍었는데 그때 이 저기 영정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찍어준다고 해서 1순위로 와서 신청을 마음이 조금 서운하지. 이제는 인생이 다 돼가는구나. 갈 일이 갇혀왔구나. 항상 주변에 마음이 그래 짱해. 진짜 마음이 좀 뭐하네. 마음 찡하지. 응, 찡하지. 이제 갈 때가 다 왔구나. 아이 그놈아. 어르신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사진 촬영팀도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간이 스튜디오를 현장에서 뚝딱 차렸는데요. 어르신들 마음에 좋은 추억을 지어드리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하듯이 좋은 동네 왔으니까 각자 자기 업무에 맞춰서 예쁘게 메이크업도 해주고 노래도 하나씩 불러드리고 손도 만져드리고 마음 위안도 해드리고. 스탠바이! 좋았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친할머니를 모시듯 어색하고 경직된 표정을 편안하게 풀어드리고 나면 경쾌한 셔터 소리와 함께 장수 사진이 한 장 한 장 담깁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보는 사람마저 재미있게 만드시는데 네. 오늘 사진 찍으시는 컨셉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처럼 그런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실 때마다 좀 마음도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서기가 힘들더라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특히 뭘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도 이제는 다 이게 눈으로 얘기, 눈으로. 그래서 안경도 6개를 뜬 거, 알 6개. 그런 마음으로.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해 마련된 장수효도사진 나눔사업.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제주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상해놔두면 오래 사신다고 그래서 그때는 60대면은 다 호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수 사진을 찍으시면서 더 효도를 받고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개념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우리 효도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장수 사진을 찍는 최정봉 조남연 어르신. 100년회로 다짐하던 날을 50년 넘어 리마인드 사진까지 찍은 인꼬 부부신데요. 결혼을 꼭 새로 지금이야 하는 느낌이 뜨다게 어떤 젊어진 것도 같고 어색도 하고 아이들 앞에도 부끄럽기도 하고 경연도 찍은 나사니까 또 그런대로 예.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바라봐온 얼굴.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이기에 손수 남편 얼굴도 꾸며주시고 정갈하게 단장하시는데요. 오늘 기분은 어떠실까요?
중간에 뭐 할 적에는 어머님 영정사진 찍어야 될 거다 하면 자꾸 모셔가서 찍어드리고 했는데 막상 나가 찍게 되니까 아, 이 절차를 또 나도 밟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더 나이 들어 쭈그름쭈그름 할 때보다는 그래도 혹시라도 젊을 때 찍어 놔두면 그래도 아무래도 주름살도 덜 생기고 할 때 찍어 놔두면 아야 그래도 이처럼 젊을 때도 있었구나 아이들도 보면 뭐할 것 같은. 어머 신혼부부가 따로 없으시네요. 마지막으로 매무새 한 번 더 확인하고 걸음을 떼십니다. 제주 전도를 다니면서 이루어지는 장수 효도 사진 나눔 사업. 힘든 만큼 보람도 큰 시간인데요. 단순히 사진 촬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친목을 돈독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뜻에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세요? 금전적으로 일단 후원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봉사하면서 음식도 간식도 좀 제공하고 그렇게 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노래에 박수로 화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장수효도사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재능을 기부하면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당신보다 가족들 먼저 챙기느라 쉼없이 달려온 어머니, 아버지의 시간이 주름살 켜켜이 스며 있습니다. 어쩌면 장수사진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빛나는 세월을 증명하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인구가 70만인데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한 7만 정도 되는데 지금 겨우 2천 명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오래오래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주 도내 곳곳을 다니며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담고 있는 장수 효도 사진 나눔 사업.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이 묵직한 울림이자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사진으로 기억되길 함께 기대해 봅니다.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스마일! 와.